완충까지는 약 X가 걸렸습니다. 안녕하세요, 코이커플입니다. 오늘은 세계 최초 유일무이 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40W급으로 충전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. 자, 이 제품은 일렉젯이라는 회사의 파워파이 20,000mAh 보조배터리 제품입니다.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고 직구로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제가 이 사이트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은 현재 69.99달러이고 이벤트 코드를 입력하면 한 59.99달러, 한 60달러 정도 되죠. 그래서 현재 환율로는 약 한 7만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경쟁 상품인 샤오미 4세대 프로 20,000mAh에 비해서는 좀 많이 비싼 편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개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뭔가 동글동글하니 귀여워요 좀. 자, 구성품은 본체, 파우치, C2C 케이블, 사용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20,000mAh 제품치고는 약간 아담한 편이에요. 자, 크기는 아이폰 11 프로보다는 조금 더 크고 노트 10 플러스보다는 조금 더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샤오미 4세대 프로와 비교를 해보면 뭐 크기 차이는 크게 없는데 이 두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샤오미는 뭔가 좀 투박한 느낌이라면 이 일렉젯 파워파이는 좀 동글동글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무게를 측정해보면 샤오미가 439g, 이 일렉젯 파워파이 제품이 388g. 자, 그러니까 샤오미 제품이 한 50g 정도 더 무겁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크기나 무게를 봤을 때 이 일렉젯 파워파이 제품이 휴대성이 더 좋았습니다. 뭐 재질은 둘 다 비슷비슷한데 이 일렉젯 파워파이가 조금 더 부들부들거려요. 그래서 이 촉감이 되게 좋다는 거. 자, 근데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 일렉젯 파워파이가 이 C포트 하나, A포트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. 이 샤오미 4세대 프로는 C타입 하나하고 A타입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멀티 충전을 하는 데는 이 샤오미 쪽이 조금 더 낫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제품 모두 이렇게 측면에 버튼이 하나씩 있습니다. 샤오미는 이렇게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워파이 제품은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죠? 자, 이 배터리 잔량을 나타내는 LED는 이쪽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. 샤오미는 이거 좀 약간 그냥 하얀색으로만 표시가 되죠. 자, 그리고 배터리 여부는 25%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, 자, 그리고 마지막에 이 PD 충전 여부를 알려주는 LED까지 있어요. 그래서 기기들이 PD 충전이 될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. 자, 뭐 글씨도 이렇게 큼직하게 20,000mAh 딱 써 있고 여기 규격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그다음 C타입 규격을 한번 살펴볼게요. 이렇게 보면은 최대 40W까지 출력 지원을 하고,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3.3에서 11V까지 이 PPS 프로토콜 규격을 지원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40W 충전기와 동일하게 4.05A까지 지원을 하죠. 그러니까 이 일렉젯 파워파이 보조배터리로 이 노트10 플러스 40W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샤오미 제품도 규격을 한번 봤는데요. 이 제품 역시 PPS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만 파워파이 제품보다 전류가 조금 더 낮아서 이제 40W급으로 충전은 안 되고 25W급으로 충전이 될 거예요. 자, 그럼 바로 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아이폰 11 프로에 연결을 해보면 18에서 20W급으로 충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, 그러니까 18W 번들 충전기보다 더 빠르게 충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 닌텐도 스위치도 15W급으로 충전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맥북 프로 15인치 터치바 같은 경우에는 이 42W급으로 충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디바이스들은 이 일렉젯 파워파이 제품으로 빠르게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. 특히 PD 충전을 지원하는 노트북을 사용 중이신 분들은 이 보조배터리 하나로 뽕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. 또 출력 말고 이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입력도 40W급 이상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충전기와 함께라면 뭐 여행 시에는 거의 무적이라 할 수가 있죠. 자,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노트10 플러스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다시피 45W급 충전이라고 해서 45W로 충전이 되는 것이 아니죠. 자, 초반에 잠깐 35에서 36W급이 최대고, 그리고 약 한 35%부터는 25W급으로 내려와서 충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방전에서 70%까지 충전을 하는데 29분 정도가 걸렸고, 완충까지는 약 1시간 4분 정도가 걸렸습니다. 아, 뭐 디바이스 빠르게 충전하고 노트10 플러스 40W급으로 충전하는 거 좋은데 저는 이 제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. 왜냐? 이 킹왕짱 가성비 제품 샤오미 4세대 프로 보조배터리가 있기 때문이죠. 자, 이 샤오미 제품도 PD 충전을 지원하는 노트북들을 40W 넘게 충전을 할 수가 있고 PD 3.0과 PPS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때문에
이 노트 10 플러스 모델을 25W급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. 제가 노트 10 플러스 25W와 45W의 충전 차이점은 이미 이전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었죠. 뭐 방전부터 완충까지는 차이가 뭐 10분도 안 나죠. 되게 미미하고 그나마 초반에 한 0에서 30% 구간 정도만 조금 빠르게 더 충전이 되는 수준이라서 굳이 샤오미보다 한 31,000원 정도 더 비싸게 직구까지 해가면서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근데 저는 기왕 구매를 했으니까 이 샤오미 제품보다 이 휴대성이 더 좋은 일렉젯 파워파이 제품을 들고 다닐 겁니다. 이게 훨씬 간지가 나거든요. 오늘은 여기까지! 안녕!